음료 무드등은 테이프 위에 제가 따로 테이핑해서 전기 테이프 붙였어요. 절연 테이프. 감쪽 같죠?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이제 좀 마음에 드네요. 그래도 쓰러질까봐 겁나는 종류이긴 해서 딱히 추천은 진짜 안 해야 될 것 같아. 쓰러질랑 말랑에 나무기까지가 고정돼 있어서 쓰러질까봐 무서워요. 약간 삐뚤게 써야 되는데 똑바로 세우면 얘가 자꾸 쓰러져. 반대로 해놔야겠다. 아우 전기가 넘치는 거 봐. 스트레스 받아 정말. 됐다. 이렇게 세워두면 됩니다. 삐뚤지만 예쁘긴 해. 예뻐요. 불 끄면 이렇게. 이거 조명을 켜놨으니까 끄면 돼요. 이렇게 엄청 예쁘죠? 실물은 더 노란빛 나고 예쁩니다. 아, 빛만 보면 추천, 빛을 안 보면 안 추천. 내가 보통 빛을 보니까 추천을 좀 안 하는 느낌. 어쨌든 제가 가습기 궁금해서 좀 보여드리겠다고 했었잖아요. 일단 요거 다리 마사지기 고장날까봐 겁나서 전기선 좀 치워두고요. 요거부터 영상이 길어져서 따로 좀 찍을게요. 또 따로 채널이 둘째 맞을 것 같아서. 몰랐는데 이런 불꽃 무드등은 맥스라인이 있더라고요. 아 가습기. 가습기 대부분 맥스라인이 있나봐. 그래서 물을 모르고 많이 채워서 가득 차갖고 좀 넘쳤는데 닦아냈어요. 목을 닦고 조명도 꺼야겠다. 어둡게 해서 보여야 될 것 같아가지고 비교를 해드리려면 이렇게 해서 빛을, 아니 수증기를 키면은 나와라 화염이요. 얘는 좀 싸구려라. 좋은 거 산 거보다 좀 덜 나겠지? 근데 불꽃이 지금 안 보이는데? 어 끌려 수증기 끌려 소리 난다. 조명 바꾸기. 불꽃이 안 보이는 것 같죠 근데? 불량인가요? 맥스라인까지 어, 잘 나오고 있는데? 연기 나온다. 이렇게 하니까 좀 나오네. 근데 뭐 잘못됐나? 왜 안 나오지? 막힌 느낌이네. 뭔가? 이거를 제거를 해야 되나? 아 열어야 되는구나 이거를. 몰랐네. 안에 있는 걸 열어야 되네요. 여기서 닫으면 이렇게 연기가 나네. 물이 다 튀기는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? 이게 아닌가 본데? 연기가 나긴 나네. 근데 물이 튀겨가지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거든요. 화염빛이라고 하긴 좀 애매한데 처음에만 물이 좀 튀기고 안 튀기는 건가? 아닌데 튀기는데? 여긴 어떻게 막고 여긴 연기를 내보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지? 막아주는 느낌이거든요 이게? 근데 연기까지 안 나면 좀 그렇잖아. 옆으로 빠져나오게 하는 건가 봐. 고정시켜서 일단 이건 필요한 건가 봐요. 물이 다 튀겨가지고 안 되나 봐. 일단 이렇게 해놓고 연기가 많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? 물이 안 튀기게? 후기 보니까 연기가 좀 안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전 꽝에 걸린 것 같습니다. 후기가 안 나네요. 아니 후기가 아니라 연기가 안 나네요. 돈 낭비한 느낌? 좀 후회됩니다. 추천 안 해요. 나만 안 나오는 걸 수도 있어. 근데 불량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불꽃이 안 납니다. 나긴 나는데 완전 지금 수증기고 불꽃이라기보단 수증기 수준이에요. 탈락. 추천 안 합니다 여러분. 그리고 다른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물 채워놨으니까 물이 아까우니까 나중에 뭐 설거지를 하든 보할 때든 그냥 가볍게 물 좀 쓰고 이건 좀 치워놓을게요. 그리고 이것도 써볼게요. 이건 잘 견뎌나 모르겠다. 얘도 궁금했는데 얘는 가습기 똑같은 가습기거든요. 불꽃 가습기는 아니고 색깔을 바뀌는 가습기일 거예요. 시간 맞춰서 타이머 해가지고 뭐 디퓨저도 쓸 수 있다는데 일단 충전기 꽂고 위에 누르면 되나? 밑에?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설명서가 영어라서 알 수가 없었어. 이게 뭐 어떻게 쓰는 거지? 가습기도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써보고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? 작동을 안 해, 딱히. 고장난 것 같아. 힝. 제가 산 거 좀 엉망이네요, 가지. 이거 엉망진창이 됐어요, 여러분. 일단은 제가 보완해서 영상을 찍든, 아니면 안 돼, 이게 계속 안 되면 이 상태면 그냥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. 아쉽지만. 힝. 지금 그냥 한번 해봤는데요. 연결해봤고, 나중에 보여드리려는데 그냥 같이 보여주려고. 그게 나을 것 같아. 요거는 뭘까? 위에 버튼 누르면
숫자가 올라가네요. 아닌가, 깜빡깜빡 하기만 하네. 밑에는 뭐지? 뭔지 모르겠어요. 숫자 설정인 것 같은데 화면 보고 잘 모르겠네. 꼭 눌러야 되나? 아닌데? 모르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가습을 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뭐 그렇게 하는 건가? 물을 부어봐야 할 것 같아. 그리고 다른 애도 해봐야지. 물을 안 채워서 될려나 모르겠네. 앞에는 당연히 연기 나는 부분이겠죠? 근데 물을 안 넣어서 연기 안 날 거고. 수증기. 이건 빛. 두 번. 세 번. 색깔이 바뀌네. 노랑, 파랑, 분홍. 연기가 분홍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. 이 연기, 이것 때문에 수증기가 불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. 일단 이렇게 되고요. 끌 수는 없나? 이렇게 너무 꺼지나? 아, 한 번 계속 너무 꺼지네. 여기서 일단 빼면 꺼질 것 같아. 이차 당연히 빠지면 꺼지겠죠? 이거 두 개 눌렀고 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냥 한꺼번에 다 해볼게요. 궁금하니까 저도. 리뷰하면서 너무 길어지면 차타로 편집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그러면 우선은 모르니까 안녕! 편집하면 되는 것 같아서 저 90초 한번 기다려볼게요. 그 다른 데서도 제가 안 했다고 했는데 요 위로 꾹 누르면 켜져요. 요 밑으로 누르면은 뭐가 달라지는 게 없었는데. 습기차고 1 이게 뭘까? 2 3 4 이렇게 되는데 4 4단계는 조금씩 나오기 많이 나오기 이런 건가? 왜 차이가 없나? 4가 좀 센 것 같긴 하다. 이게 그냥 설정된 건가? 모르겠어. 꺼졌네. 위로 누르면 켜지고 꾹 누르면 꺼지. 아 그러네. 위로 누르면 한 번 더는 켜지고 밑으로 꾹 누르면 꺼지고 그랬네요. 근데 이거 뭔지 모르겠어. 근데 타이머 같은데 제가 못하네요. 알려주실 분은 저한테 알려주세요. 전 도저히 모르겠네요. 그럼 안녕. 끝. 스스로 트림했는데 돌렸을래나? 창피한데? 안 들렸길 바라며. 그럼 안녕. 아슬아슬한 타이밍의 꽃길을. 아, 근데 이거 가습력이 세가지고 보통 가습기가 물이 안 줄어드는 데에는 금방 줄어들었어. 티가 나. 가습력 엄청 세요. 연기가 다 보여. 대박이죠. 불 켜져 있는데 이만큼이야. 좋네. 좋아. 그리고 무드등에 이 햄토리 피규어 샀을 때 좀 박스에 붙은 걸로 꾸며졌어. 되게 귀엽죠. 귀여워. 참 귀엽게 꾸며졌고 귀여워. 그리고 햄토리 너무 귀여워. 진짜 만족스러워. 제가 뭐 얘기하는 도록 기억이 안 나네. 아 그리고 브이 캔들 드리어. 이거 모자도 두 하나 더 주셔가지고 접자대로 붙이고 눈도 코팅했어요. 코랑 하얀색으로도 좋게 보내주셔가지고 눈, 코 이번에 안 떠지 코팅 잘 해놨는데 떨어질까봐 무서워. 아무튼 이번에 흰색으로 웬만한 보내달라 했을 때 갈색 보내주셨었는데 다시 흰색을 잘 보내주셨다. 그럼 진짜로 끝? 오랜만에 이 가습기 키고서 좀 편하게 자야겠다. 습기 너무 세지 않으면 좋긴 좋진 않은데 적당히 하고 자야지.